제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동일 의사 일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 노동자 통합 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2000 일자리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동무권 방역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부장 권순환입니다. 기업환경부본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부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119쪽입니다. 20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관계부서의 협조, 시민 제안 등에 관한 사항과 대기 측정망 설치 운영 및 미세먼지 영향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129쪽 2010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호법이 바뀜에 따라 관련 조문을 공개하고 노후 건설 기계에 대한 지원 공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에 경유자동차를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변경하고 폐지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바뀐 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대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이 기존에 있는 자동차만 했었는데 이번에 건설기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2010 노동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2010 노동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기존의 수탁기간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2010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4조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 복지관 조례시설 관리와 노동자 및 시민을 위한 생활편익 증진 사업으로 교양, 문화, 기능교육을 하고 있고 노동자 취업 촉진을 위한 무료 직업상담과 정보제공 등 노동자와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체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 뭐 인건비가 3억 1,400만원, 시설 유지비가 약 1억 7,400만원, 그 외에 교육사업비가 1억 1,800만원 등 전체 연간 한 6억 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관과 미리만 일단 운영계획서를 접수해서 계획서 검토 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자리 센터 운영사업 민간이탁 동향입니다. 기존에도 민간이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1자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1자리 센터 운영의 취업 프로그램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부인하고자 하는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21자리 센터는 전체 19명의 직업 상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을 하는 기업과 구직자에게 맞는 직업 상담 및 취업 발산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연령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위탁 업체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연간 예산은 약 8억 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인건비로서 7억 1900만 원이 소요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약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은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협약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2013년 민간위탁 규례 제4항 4조 3항과 제12조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대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을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경에 대해 시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보전특별정책협의회는 활동의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량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간 법원으로서 형태의 협의 기구입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해서 현재 7개 시군에서 8천만 원씩 수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의 수질과의 기준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7개 시군의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한강수계 상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북권 광역대원 시설의 주민편의시설 근거위탁 공연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북권 광역대원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10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은 동북권 광역자원의 시설 내 주민편의 시설의 스포츠센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축구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약 1,500명입니다. 민간 위탁 범위는 주민편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 회원관리, 시설 보수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 2월 21일부터 휴가 중이며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기존 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2013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2010 동북권 광역자원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환경복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는 저희 여느 하늘관에서 자리에 좀 참여한 기운이 있었는데 혹시 질병관리청이나 혹은 어떤 기관의 이 위생관리 관련해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뭐 자료나 이런 분석에 대한 미세먼지 현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범 지구적으로 대기 미세먼지 관련 대기 개선이 한 30-40% 개선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산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천시 대기지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질 영향을 미치는 것은 15% 이내입니다. 결국엔 우리 시의 대기질은 전부 다 외부의 영향, 인근 시군, 또 중국, 전반적으로 외부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줄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전국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뭐 경유자동차 자꾸 줄이고 있고, 친환경차로 가고 있고, 뭐 청정전기를 쓰고, 또 발전도 바꾸고 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노력하니까 이제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기질 미세먼지가 기준이 50인데 환경 기준이 저희가 계속 초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서부터 기준이 내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67 정도 되다가 지금 46까지 작년까지 내려왔고 올해는 37로 계속 보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제 근래 근 3일간 이제 수도권 근영 및 이제 주변 인근 지자체에 미세먼지 농도가 낙폭으로 또 이렇게 추가돼서 네.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그 심내 혈관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라는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 호흡기 질환에 가장 취약하신 계층이 이제 노년층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20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의 가를 보시면 미세먼지 집중구역 지정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셨어요. 네. 그럼 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면 어떤 지원을 좀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런데 시설 마스크를 비롯해서 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지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도 우리가 무상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실내 공기 청정기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집단으로 계시는 분들인데 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보면 그 이제 읍면동을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다니면 이제 마을 단위의 마을에 간도 수시로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확인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면 단위에서 혹은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마스크가 네. 그 분매되는 사항이 있어 그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 말씀을 좀 권해드리고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그 뭐 저희 이제 저희 가지구 시험입니다. 저희 가지구를 보면 신둔, 진포, 강구, 백사, 백사와 그 신둔면에 이제 밀집되어 이제 마을 회관에 방문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그 이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 마을 단위 내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분배해주는 이 마스크의 분배가 좀 효과적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저희 등산부서 내에서 진검다리 반찬 등산 등 맞춤형 복지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이제 뭐 저소득 계층에 계신 어르신들 혹은 이제 나홀로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건강 체크도 하고 이 전반적인 그 생활에 대해서 고충이 있는지 이렇게 면담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접근했을 때 그 주기적으로 이 마스크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해보는 것은 좀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저 의견을 드립니다. 아, 예, 제가 이렇게 국장님께 권위드리게 된 사연은 제가 이제 그 의정활동을 이제 SNS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권위를 주세요. 근데 이제 그 권위를 주신 어떤 분이 한 분이 읍면단위 동네에 가면 마스크가 노랗게 물들기까지 하나의 마스크를 쓰고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네.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보시면 그 마스크를 길가다가 죽거나 남들이 써서 쓰다 버린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고 아끼고 아끼다가 재사용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뭐 이제 전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서만큼 그런 교육과 분배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좀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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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인데 오히려 서울보다도 어떤 때 어떤 곳보다는 우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뭐 공장도 많이 없고 그래서 자동차도 서울보다는 훨씬 덜하는데도 그렇죠. 네.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떤 걸로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그 발생지역이 높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 기상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농촌 지역이 의외로 더 도시보다 농촌 지역이 더 높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흙미세 흙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바람이나 또 이제 증지 형태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얼마만큼 정체되느냐 또는 이제 수증기나 이런 거하고 얼마만큼 접촉에 뭉쳐져 가지고 있느냐 이런 발생량보다는 그런 기후적인 영향의 요건 때문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익천시에서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아까도 김일중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호흡기 질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만성기관지염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먼지로 인해서 천식도 잘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제 호흡곤란이 오게 되면 순간 이제 뭐랄까 멈춰지는 때가 있어요. 어택이라 그래서 그 어택이 오면은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사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천시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환경 분야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데가 이게 지금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희자동차 이제 자꾸 줄여나가고 저감장치 설치하고 전기차나 이런 거 다 전환하는 데 계속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산업시설에 방지시설 소규모 공장 같은 데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데 개선 비용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아무리 돈을 우리가 많이 지금 쏟아붓더라도 2000시 대기시티를 그냥 이렇게 현저하게 기준일로 낮추는 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집중돼서 살고 있는 시가지 지역에 발생하는 제비산 문제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서 차량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비산 이런 것도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지 지역을 좀 집중하고 또 개별적으로 마스크 지원이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적은 예산을 들여서 당분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더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먼지를 죽이기 위해서는 물을 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살수차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찬 씨가 살수차를 이렇게 도르는 거는 네. 그래서 그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좀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또 그 아까 뭐 그 자동차로 인한 그런 것들도 줄일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인체 이 범위 안에서 좀 줄여주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살수차 여름에는 이제 할 이유가 없었고요. 네.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초가을서부터 이제 봄까지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때 운영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네. 그걸 좀 눈에 보이게 좀 해주시면 네,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 자료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이천시가? 우리가 별도의 연구 용역을 한 거는 없습니다.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천의 이제 현재 시점과 우리가 이제 이런 대책을 하고 나서 이 나중 시점을 비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거에 따른 용역을 해서 작년에 마쳤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장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연구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어떠심으로 박예원료 소멸 선포합니다. 미세일정 제2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으신가요? 네.
얘기하신 예, 이경영님. 지금 경유자동차 적응의 투풍 지원해가는 툴을 관리하셨는데, 일단은 저감장치가 모든 차에 다 달릴 수 있어요? 아니, 경유자동차에. 그러니까 경유자동차에.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차도 있더라고요. 안 되는 차가 뭐뭐인지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수 자동차는 저감 장치를 못 단대요. 아, 우수요? 예, 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또 해줄 수 있나요? 아니, 근본적으로 기계 장비가 개발이 되지 않았다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어차피 이제 그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내연이 많이 나면 뭐 폐차를 하든가 유도하든가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폐차를 유도하죠 그러면. 폐차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나름 자동차건 집이건 또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네. 근데 재산권을 또 이런 법령에서 이렇게 다 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또 뭐랄까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대출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든 뭐 공장이든 뭐든 대출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출 기준을 초과하면 그거는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실 정부가 지원해주면서 대기들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만약 없다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준을 초과하면서 폐차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지금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 수소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급 초기 단계이지만 결국에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근본적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뭐 지원금이 자기가 운영하는 것보다 지원금이 더 작을 수가 있어서 이게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도 좀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질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은 환경 분야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없으심으로 가결로 숨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원님들 대기된 별도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동자 통합 복지관 인간 위탁 공단에 대하여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어 손을 선포합니다. 별도 자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2001자리 센터 인간 위탁 공단에 대하여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어 손을 선포합니다. 별도자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수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대체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한 게 있으면 뭐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수리 관리를 위해서 슬기시군이 상호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이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많이 제가 연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군의 특별 뭐 저감을 위한 사업들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우리 시군에서 환경부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법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기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규제 개선과 오염풍량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군의 의견이 많이 전달이 됐고 가장 유일한 기구고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중앙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여기는 차관님도 참석하고 경기도 부지사님도 참석하고 시장부도 의회의장님 주민대표가 다 참석한 날씨인데 그래서 좀 과거에는 100%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 7개 시군 8단과 관련된 정책을 진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법령을 개정하든 도시를 개정하든 정책 모든 부분을 합의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규제 개선 이
고시, 불합리한 고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계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이제 정책적으로는 타당성이 논리적으로 맞더라도 이제 또 상류시, 하류시군, 수혜지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나머지로 가면 그쪽에서 우리하고 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이, 또 그쪽에서 반발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이제 양쪽의 입장을 다 수긍해야 되니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래? 이제 그동안 이제 열심히 했지만 네. 지금 현재는 시간도 이제 오래 지났고 하니까 네. 여리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단순히 이 기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얘기가 돼서 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우리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특별고시 때문에 양평, 광주, 뭐 우리 이천, 여주 다 시민 행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건데 사실 요즘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체 행동들을 안 하고 있어서 결국에 이제 힘이 약화되는 부분이 그렇죠. 예전에는 출연금 없이도 열심히 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출연금은 우리가 이제 그 19년서부터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떨어지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박사들을 고용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가 아닐까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충북 원당리의 가시분녀 처리장 그 유치가 이제 2년 전 그때부터 한참 동안에 왜 음성군에 가서 대화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또 뭐 주민들과 대화 원주 환경청이나 또 권익위에서 나와서까지 막 이렇게 조율하고 있었죠. 네, 그 부분에도 역할을 많이 했죠. 그 부분에서 그 수질대책위원회에서 한 역할이 뭐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 우리 상류시군은 가까이 있으면서 피해를 봤는데 그 바로 위에는 특별대책지역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오는 게 말이 되냐 상류에. 그래서 여태까지 환경협의나 유역청 가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해서 딜레이 여태까지 된 또 많은 이유, 원인 중에 하나가 수협의 역할이 좀 제가 알기에는 주민들이 일면에서 요구를 했지 이 수질대책위원회에서 한 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아, 그럼요. 그래요? 네. 왜냐면 환경청에 갈 때도 그렇고 또 집회할 때 역시 한번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권익위에서 나왔을 때 역시 참여 연구원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는 뭐 하는 단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시위에는 참석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위를 주도하는 데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환경부까지 이제 권익위에서 나와서 네. 미팅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역시 네. 참여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때 참여했는지는 최근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에서는 뭐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쪽에 지원하는 거는 슬기시군이 하니까 어쨌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좀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됐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 할 때서부터 반대하고 그랬는데 특수협하고 원도학이 엄청 많이 다녔죠.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님이나 직원들 같이 간 건 저도 기억을 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수질대책위원회에서는 참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이 시각적으로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나와서
손을 뒤에 알겠습니다. 네, 도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가 없으시므로 강의 의원님 수고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북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입시설 인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거 있어서 그게 이제 일단 그게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인천시에서 3억 3천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스포츠센터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다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아휴가이긴 하지만 그 업체에서도 자산한 이익이 있어야 될 거로 보이는데 이익이나 실적이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3억 3천만 원을 인천에 지원을 해주고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연간 수익이 얼마 들어오는데 우리가 인천시에 3억 3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내가 이제 하나하나 틀리잖아요, 수익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휴가에 되고 이럴 때는 더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와 정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할 때와 운영 지원비는 이게 좀 틀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지금까지 대략 3억 3천만 원씩 지원해 줬던 건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원가 산정을 예.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원가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지출 대비해서 모자르는 부분을 우리가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려면 이용료를 늘리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올려도 사실은 우리 신규 지원이 안 돼도 되는데 뭐 거의 동결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 연말에 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지금 인천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는 어렵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코로나에다 연장 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연장 계획을 하기 전에 우선은 이 코로나는 너가 운영해 오면서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이외에 그쪽 업체에서는 어떻게 소득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손실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수입이 없었잖아요. 네. 지금 2월달부터 운영을 안 했으니 수입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비용은 계속 나갔죠. 인건비도 나가고 물론 정상적인 인건비보다는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비로 이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 이제 그동안 많이 이렇게 침체화돼 있었기 때문에 지출 비용도 적게 나갈 거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원은 3억 3천만이 됐단 말이죠. 이게 인천시 말고 다른 데서 지원이 되잖아요. 네. 다른 시 어디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저 인터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3억 3천만 원 이외에 지원받는 게 또 없어요? 다른 데서? 아니 없죠. 그럼 인천시에서만 지원을 해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인천, 그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위탁비에서 지원이 돼야 돼요. 전체 비용이 3억 3천만 원이 2012가 아니에요? 네, 전체 시군에서 스포츠센터 운영은 2012권은 아니거든요. 네, 총 지원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소각장의 일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려운 시기고 또 이게 이제 종료가 안 됐잖아요. 내년에 이어질 거를 보고 그래서 민간 업체이긴 하지만은 그 시기에 그러니까 지출 수익 이렇게 좀 점검을 해서 여기 그 지원금에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할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업체 선정을 그대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이 업체에다가 지금 출력 계획을 잡은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거 입찰 같은 건 사실은 자체 수익 계약보다도 조달 전에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네. 수익 계약 할 수 있고요. 이래 한해서 이렇게 연장한다는 게 있고 사실은 이게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 많은 적자를 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응원업체에 부탁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만 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결국엔 그 손실은 우리 시민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손실이 난다 그러면 적응력이면 감당할 수 없는데 뭐 무관계나 공정성 공정하게 제공한다라는 측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돈이 들어가면서 잘 운영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시민들 편익과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요금을 자율화시키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율화시키면 결국에 시민들 부담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다가 예산을 묶어놓고 세금을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가 없죠. 명확한 독립해산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간단히 요약하시면 이 업체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통해서 2007년에 과연 3억 3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건 타당한 것인지 좀 들여 주는 건지 만약에 한 2억만 지원해 줘도 되는데 3억 3천 원 지원해 줬다 그럼 2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연 지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싶어요. 그 부분은 뭔가 이미 대응한 게 아니라 뭔가 산는 노력을 통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아니, 더 줄 이유가 저희가 없죠. 그거는 다시 한번 그동안 원가산정하고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0에서 여기 보니까 지도 감독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 네. 우리는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가 됐는데 네. 우리는 위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가끔씩 민원이 들어와요. 뭐냐면 네. 거기는 이천 시민의 그 국민 중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된 건데 거기 예를 들면 직원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업체에서는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우선은 그 통근버스 그 소음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들의 그 휴식처가 그러니까 이제 휴식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어준대요. 그러니까 출퇴근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쉬는 시간, 쉬는 공간이 만나지가 않은 거라. 그래가지고, 지난해 한번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사들 중에는 이제 그, 위탁을 주니까 거기서 다른 그 버스 회사에다가 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주는데, 그 기사들 중에 이제 또, 저 뭐야, 그 성실치 않은 사람이 있어서, 뭐 깊은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안했었는데 시에서 담당으로 그러더라고. 제가 유탁을 준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야기에 불안하고 그 유탁 업체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유탁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불만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럼 글로벌에다 위탁을 줬고, 지금 셔틀버스 운영은 또 우리 운수업체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이분들의 서비스, 기사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뭐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가 대입해가지고 시정시키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포럼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잘못하고 시민 불편을 오고 그러면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도 요금을 올리려고 했을 때 저희가 뭐 해석의 차이 때문에 올리려고 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관철시켰죠. 부당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당연히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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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드리어 질문은 없으신가요? 제가 좀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그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요 전에 네.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 이 계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근거로 좀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거기서는 수익을 낸 걸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우리가 못하게 했잖아요. 운영을 못하게 했고 거기서는 나가는 비용처럼 그 정도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요 계약서 내고 네.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으세요? 네, 계약서에보다 지금 정부 정책이 아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인데 우리가 어떤 계약을 일단 우선을 했던 부분이죠. 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시냐고 여쭤보고 아, 계약서를 지금 확인해 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국제적, 국가적 재난이잖아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네. 뭐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계속 이런 부분이 이게 1차적으로 어떤 뭐 소송이 걸리든 뭐를 했을 때는 네.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제가 모르겠어요. 그 여권, 아니 여기까지 안 돼 말씀하셨죠. 근데 그런 여권에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조정적인 부분은. 근데 이제 계약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출할 수 있는 좀 근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아마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내년에도 아마 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를 하지 않으실까 판단이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뭐 특성적인 경우 뭐 운영부를 일본 지원한다 협의를 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게 계약서대로 그거 아닌 계약서가 없다라고 하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원도 해주고 뭐 거기 사정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는 계약서거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확인을 해보고 네. 더 질의하실 점이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점이 없으시고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사일정 제6항 공공권 방역, 자연, 해수시설, 주민 편익시설, 인정 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한대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점을 선포합니다. 아니, 잠깐만. 그, 조금 전반적인 걸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잠깐만. 네. 아니, 여기 잠깐만 쓰시오. 여러분들이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좀 질의 못한 게 있어서 잠깐만 질의하고, 네, 끝낼게요. 지금 그 저희가 아까 그 미세먼지 관련된 상품을 하고 하셨는데 네. 그 성분에 대해서 좀 뭐 검사하셨던 거죠? 미세먼지 성분 유해 물질이 있고 뭐 무해 물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성분 검사는 안 하죠. 성분 검사는 안 해요. 네. 성분 검사가 이제 다른 시군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추측성들이나 이런 주민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대로 이건 뭐 평택인가 안성 쪽에서는 미세먼지 중에 아주 미세먼지 철가루 부분이 뭐 이렇게 유입되고 말린다는 얘기들도 있고 발암물질이 성분이 함유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단순하게 미세먼지만이라는 뭐 마이크로 뭐 기준치가 이런 것보다는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는 판단을 좀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아마 뭐 검토를 좀 검사기관에 의해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유 자동차가 저희가 한 지금 2천에 몇 대 되죠? 5대 6차량이. 대신 환경보호가 이거 5천 대 됐죠? 지금 예, 현재 6,000대 정도 6,000대요? 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수도권 지역은 모든 곳 저감 그 차량들의 저감장치들이 웬만큼 부착이 됐어요. 단속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 시내 진입금지 등을 해서 많이 됐는데 2,000시는 제가 보면 아직 그 장착 차량들이 아주 미세해요.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우리 그 운전자분들이 아직 인지를 좀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에 대한 그 저감장치 예산이 지금 또 있어서 반납되고 이유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홍보를 좀 해서 그분들을 장착을 해서 장착할 수 있도록
5천 대 그 업체 한 대에서 하루에 대각이 2대밖에 없다거든요. 많이 달라요. 이거 어느 천문에 다 되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도 좀 국장님께 알겠습니다. 실과소에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게 뭐 네.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게 지금 하숙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법무가. 근데 이제 지금 요거 뭐 요거의 정책적인 방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수십 년째 받아오는 그 주민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물리용부담금. 예,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직접 지원이 있고 간접 지원이 있는데 저희는 이권역이라고 간접 지원을 받죠. 네. 예,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십자교 운동이 마을에 막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원해 주시는지 아시죠? 뭐 계획은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하수가 그렇죠. 네, 이게 잘 안 되셔서 그래요. 그래서 협업이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을 하시는 건 환경부 주체죠. 수경금에 관련돼서 협의체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네. 국장님 소관이시죠. 그렇죠. 네. 정책협의회는 저희 소관이죠. 근데 그 이제 거기서 논의대상이 하숙가랑 협의되어야 될 게 네. 지금 뭐 법령을 바꾸고 싶지가 않은데 네. 지금 수계권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권역, 이권역이 지금 일권역들은 수계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네. 네. 직접 제가 받는 거니까 좋아하세요. 근데 그리고 환경변화도 그런 거 보여지고 근데 저희는 그냥 공동체 마을 해양 공동체나 동로당의 뭐 만막의 노래방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네. 이게 이런 부분은 건의 자체를 좀 하시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도 하숙가에 이게 그냥 깨진 독에 노숙기 사업도 되냐 이게 돈대로 주는 뭐 국가에서는 돈을 주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니 이렇게 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고민들을 하세요. 부장님들이 이거 올해 뭘 받아야 되나 수계기금 그런 부분은 이 20년 동안 이 반복적 사업을 지원했다는 것 자체는 이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국장님께서 이제 뭐 하숙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 법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지원하는 방향도 직접 지원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이권역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겠네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 정책에 대한 그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는 게 어떨까. 만약 직접 지원이 효율적이고 만족도도 높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뭐 건의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 직접 지원이 상당한 또 부작용이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얘기가 많았죠. 마을에 뭐 TV를 사준다, 뭘 사준다 그래서 거기서 쓰지 않고 자녀분들한테 다 가고 이런 분들이 이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권역은 좀 약간 규제 정도가 낮으니까 간접지원 방식으로 계속 해오고 왔는데 아마 직접 지원 사업을 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하숙하고 검토를 하고 과연 정말 좋다면 그게 바람직하다면 건의